오늘 만약 너희가 저 자물쇠를 풀지 못한다면 게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꼴등은 영원히 내 성에 갇혀 나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다. 노예? 너무하다. 어쩔 수 없네. 어리석기는 K-POP 세계는 냉혹하다. 끝없는 경쟁 사회이기도 하지. 자질과 승부욕이 없다면 그곳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지. 만약 그 정도의 승부욕도 없다면 당장 포기해라. 포기할 수 없지. 포기할 수 없지. 그쵸. 없지. 아저씨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스피드와 순발력을 검증해보겠다. 아이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중 하나지. 스피드 게임? 스피드 게임. 세 명의 멤버는 모두 방송에 착석한다. 제시되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알아서 박수를 빼 머리 위로 돌고 본인의 이름을 호명한다. 맞힐 수 있다. 퀴즈 정답을 맞힐 때마다 개인에게 1점씩 전립된다. 게임 1. 스피드 음악 퀴즈. 제시된 음악을 1초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맞히는 게임. 이거 음악이요? 이거예요? 아! 아리! 여자 아이돌 선배님의 헐. 아, 기타. 여자 아이돌 선배님의 뉴드. 아, 누구? 아. 어, 좋아하는데. 이지! 스테이시 선배님의 테디베어. 나이스! 우와! 어떡해! 노예가 될 수 없지. 어? 설마, 아리아. 방탄소년단 선배님 바렐? 진짜? 아리아! 방탄소년단 선배님 다이너마이트. 와, 잠시만. 야, 잘한다. 역시. 어제니. 이지! 뉴진스 분들의 슈퍼샤이. 휴. 우와. 우리 예? 정말 대박이다. 아직도 모르겠어. 니카! 에스파님들의 드라마. 언니 왜 이렇게 잘해? 이지! 아. 르세라핌 분들의 퍼펙트 나잇. 아이! 엑스 노래? 엑스의 싱글 나이스. 엑스. 바로 엑스. 오, 잘 맞았네. 언니는 노래 아니겠죠? 그러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아니, 세 분의 나 노래 아니야? 근데 아이치님 파이트 미. 진짜 어떻게 어울려. 나 순간 다음에 나가. 2점, 6점, 10점. 아리아 5점. 우와 언니. 아 너무 재밌어. 1라운드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몸풀기 라운드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 2라운드부터는 한 하나씩 걸려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운드 2, 눈치 게임. 2라운드는 눈치 게임으로 여러분의 센스 검증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이라면 눈치와 센스 역시 갖춰야 하는 필수 영역 중 하나죠. 예? 아! 어? 어떡해? 아! 예? 이렇게 빨라. 아, 근데 이걸 아리아가 못 맞출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이걸 경험해본 적이. 아, 끝났어, 언니. 네? 맞아. 네? 이거 봐요. 봐봐. 아리아, 뭐 같아? 그냥 딱 이걸 봤을 때 뭐가 들리나? 음식이에요? 힌트면 안 돼요? 내부 힌트 한 수 없어요? 삼겹살? 짬뽕? 시셸? 파일 위에 시셸. 그걸 한국어로 보라. No! Oh, no! 잠시만,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려야 되나, 그러면? 어? 이거 뭔가... 이거 맞아? 뭔데? 이거 맞아? 아니야? 이런 거 같은데? 와, 실패! 실패요? 아니야? 실패했어요. 토끼! 내가 강아지? 말티즈? 으! 어떤 강아지 같아? 죄송합니다. Where is 동그랗게 둥근. 우리 지금까지 아직 언니, 없어요. 지금 이지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이건가? 네? 이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예? Music is my life. 기타?
바이올린? 가야금. 치과. 치과. Where is 치과? Where is 치과? 칫솔 그린 거야? 설마 칫솔에 치약? 어호호. 띵. 아, 잠시만. Please. No, you know. Oh my god. 이거 불이다. 그러면. 이거 아까 이지혜 불이거든요. 삼겹살? 와! 와우! 저 어떻게 맞췄지? 2라운드까지 통과했으니 암호 한 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 4입니다. 3라운드는 여러분의 암기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고 암기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낮잠 시간을 드릴 텐데 낮잠이요? 낮잠? 낮잠에서 깬 후 해당 암호를 릴레이로 교정해 전부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정말 귀여워. 휘쭈 휘쭈 잘한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엄마 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정말 귀여워. 휘쭈 휘쭈 잘한다. 3라운드까지 통과한 걸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암호 연구 라운드 4 고깔고깔 대작전. 와! 잡았어? 아, 하나 잡았어. 좋아. 예스. 오 마이 갓! 사고! 그냥 아니요. 오픈 해도 돼요? 어, 볼 수 있으면.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네. 아! 대박. 이번 라운드는 여러분의 체력을 검증해보기 위한 라운드로 따로 아무는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놀랍군. 4단계까지 모두 통과하다니.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라운드는 진짜 K-POP을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션이지. 바로 대선배들의 음악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미션이다. 세 명이 합심해서 단결에 동거할까 말까일 것이다. 세 멤버는 각자 쪽지 통해서 쪽지 하나씩을 선택한다. 안에 적혀있는 가수의 이름과 본명을 확인한다. 5, 6, 7, 8.
있어. 1, 2, 3, 4, 5. 가혹한 미션들을 잘 통과했구나. 길지 않은 시간 너희들이 한층 더 강한 아이들로 성장한 걸 느낀다. 이제 진정한 K-POP의 여신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너희의 목소리를 돌려주마. 약속한 대로 마지막 암호다. 마지막 암호는 8이다. 와, 드디어 아리아 열었죠. 아,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우와, 대박. 우리 노래도 갑자기 생각나요. 들려. 멜로디가 기억나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었으면 해요. 이제 당신들의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제 언제나 함께하면서 든든한 응원군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고마워.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도 팬분들을 만나러 가자. 만나면 좋아. 빨리빨리 가자. 렛츠고. 지금까지 힙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지?